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첫째, 우리나라 여자들이 원래 이렇게 예뻤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둘째로는 마스크 쓰니 진짜 빼박! 아줌마 아저씨들 빼고는 다 인물이 좋아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마스크 벗으면 빼박.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눈 밑으로 팩트더만요 하시는 분. 또는 마스크로 하관 가릴 때는 몰랐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내리니까 똥손해지더라. 누가 마스크 그 투명 마스크 끼고도 보이는 투명 마스크 좀 만들어 주라. 하가 못 봐서 죽을 것 같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하관 이뻐도 눈안 이쁘면 그것도 안 이뻐요. 옛날부터 여자는 눈이 크고 이쁘면 반절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솔직히 같은 여자인데도 이쁜 배우들 보면 눈밖에 안 보여요. 입꼬리 올라간 웃음보다 눈 이쁜 눈웃음이 더 매력적이죠. 하관이 눈에 띄게 못생기지 않는 한 사람을 처음 볼때 눈이 먼저 들어오니 눈이 이쁜 게 좋죠 하면서 하관보다는 눈이 예쁜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병원은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눈 따로, 코 따로, 뭐 V라인 따로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얼굴 전체에 그 음양오행의 뭐 사독 관상이라든가 오왕육부 관상 등의 이 균형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블로그나 유튜브에 눈이 예쁘면 삼류, 하관이 이뻐야 일류라는 내용을 많이 썼었는데요. 얼굴의 외모를 키로 예를 들어 보자면 얼굴이 예뻐졌는데, 즉, 키가 커졌는데 어떤 사람은 허리가 늘어나서 커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어져서 커진 사람이 있을 때, 뭐 스키니 진을 입으면 차이가 드러나겠지만, 한복을 입게 되면 차이가 나지 않게 되듯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 허리 아랫부분이 가려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부 마스크를 써서 눈만 보이게 되니까 외모 갭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또는, 눈만 보고 이상한 얼굴에 균형이 있는데 마스크 벗으면 균형이 깨진 얼굴로 나와 놀랍더라고요. 인매가 단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시는 분이 또 있는 반면에 그래서 마스크 쓰면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한 거였구나. 마스크 쓰면 제가 예뻐 보이거든요. 주주주 등등의 그런 말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주위에 왼쪽과 같이 그 눈코가 예쁜 사람들은 흔히 보이지만 오른쪽과 같이 그 무쌍의 복코인데도 불구하고 하관이 예쁜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성형 통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쌍꺼풀 수술은 하관 성형 수술에 비하여 비용 대비 예뻐지는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눈 성형의 경우 아주 간단한 매몰법 쌍꺼풀부터 해서 뭐 부분절개법, 절개법, 뭐 눈매교정술, 앞트임, 뒤트임, 윗트임, 밑트임, 풀트임, 사방트임 등이 그뭐 아주 극도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하관 수술보다는 눈 성형 수술이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혹 태어나서 한 번도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는 30대 혹은 40대 여성이 진료를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10대 때에는 뭐 남들 다 하는 쌍꺼풀이 싫어서, 아, 내 눈이 무쌍이라고 하더라도 뭐 나의 취향이 쌍꺼풀 크게 있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쌍꺼풀 수술을 그냥 십수년간 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30대, 40대, 이렇게 되니까 눈이 처지는 것 같아서 쌍꺼풀 수술을 해볼까 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일 70살, 80살 때까지 평생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생에 한 번, 언젠가는 눈 수술을 하실 것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나이에 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부러지더라도 아이들은 금세 접골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잘 붙지 않아 인공관절을 해야 하듯이 아무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쌍수를 하여야 예쁜 쌍꺼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쓴 얼굴만 이렇게 보시다가 그 마스크 쓴 얼굴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예전에는 예쁜 여자라는 것이 큰 눈을 가진 여자다라는 이런 등가적인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이렇게 벗어나시면서 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각성을 하신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뭐 눈은 국어 성적, 하관은 수학 성적 이렇게 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그눈 성형을 해서 예뻐지는 정도가 같은 비용을 들인다고 한다면 훨씬 하관, 이 하관 그 수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형을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 그러면 하관을 먼저 고려하시기보다는 눈, 코 성형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가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